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제주는 다음 달 1일부터 1단계가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 다른 지역과 다르게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점 등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항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8명.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적용하는 정부 기준에 따라 제주는 7월 1일 0시부터 2주 동안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이용객 1명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도 실시됩니다. 많이 이제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새벽까지 장사하는 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 100명 미만에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완화되고 예배나 미사 등 종교시설 행사는 전체 좌석의 2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이 해제되는 비수도권 다른 지역과 달리 6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오는 8월까지 실내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방역 긴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상생활이 조금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완화가 되면은 뭐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완화가 되면 편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확산의 우려가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면 방역조치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